안녕하세요. 이것이 쇼케입니다. 이것이 트러블샷이다의 옥선생입니다. 오늘도 이제 퍼팅 레슨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퍼팅을 할 때 보면 그린 위에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뒤쪽에 프린지와 이 페어웨이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는 이제 뭐 어프로치를 해도 됩니다. 어프로치를 해도 되는데 실제로 한 요 정도만 돼도 이 프린지 정도만 돼도 그냥 똑같이 지금 한 9걸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0cm 탁 치면 그냥 어느 정도 저 핀까지 이 저항을 크게 받지 않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프린지를 제외하고 뒤에 약간 러프 쪽, 근데 러프인데 프린지를 지나서 약간 풀이 긴 쪽까지 갔다, 그럼 이럴 때 퍼팅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지금 12걸음 정도 되죠. 그럼 40cm를 이렇게 치면 보세요, 안 가요. 안 간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전부 안 가요, 안 간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사실 이 그린은 좀 빠른 그린이지만 이제 369로 계산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발걸음을 재는 거예요. 저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이제 진짜 그린까지가 일곱인데 9까지는 어느 정도 받아줄 수가 있어요. 여기 그린이라고 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풀이 많은 데가 하나, 둘, 셋 정도가 됐다, 그러면 풀 많은 데를 너무 많아서 경사가 막 그 저항이 많을 것 같으면 이것도 경보 2단계를 줘야 되지만 지금은 그게 풀이 많지 않거든요. 그럼 경보 1단계만 주는 거예요. 그럼 토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이죠. 열둘인데 저 풀에 가 있는 게 세 걸음이에요. 세 걸음이면 경보 1단계면 요 세 걸음만큼을 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15걸음에 퍼팅을 해줘야, 거리는 12걸음이지만 50cm를 빼서 툭 쳐줘야 홀까지 굴러가는 이런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브레이크를 안 받지만 거리는 정확히 맞았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금 거친 이 풀, 어프로치를 해도 되지만 어프로치는 도저히 나는 불안해서 못하겠어요 라고 했을 때 이 거친 풀을 경보 단계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더 깊은 데로 가서 이게 묻혀버리잖아요. 그럼 퍼팅은 아예 굴러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도 거의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어프로치를 해야 되지만 요 근처는 풀을 많이 길러놓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세 걸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걸음, 그래서 총 12걸음인데 거친 부분이 세 걸음이기 때문에 경보 1단계만 더해서 세 걸음을 추가로 더해주는 거죠. 왜? 이게 그만큼 안 굴러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토탈 12걸음이지만 15걸음의 퍼팅. 그래서 369 법칙으로 50cm 쭉 빼서 가게 되면 홀까지 가는 이러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런 상황 되게 많죠. 그러니까 어프로치 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어프로치를 안 하고 이거를 뭐 퍼팅으로 하자니 짧으면 어떡하지? 길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항상 그 옥선생의 퍼팅은 경보 1단계, 2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사에서도 경보 1단계, 그리고 4.8.12도 사실은 경보 1단계예요. 그러니까 369 법칙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모든 369가 기본인데 4.8.12로 가면은 경보 1단계, 이제 그런 생각을 늘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셨죠? 그래서 쉽습니다. 여기를 전체를 더하는 게 아니라 그 저항이 많은 그 부분만 계산을 해서 이거를 경보 1단계로 가야 되나, 그러면 세 걸음만 추가해주고, 경보 2단계인가 그럼 여섯 걸음, 그런 식으로 경보 3단계로 가면은 퍼팅을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어프로치를 해야 됩니다. 거의 러프 수준일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프린지에서 아니면은 그린 주변에 약간 러프까지는 아니어도 한 페어웨이에서 퍼팅하는 방식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쉽게 퍼팅을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이 롱퍼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롱퍼팅 진짜 어렵잖아요. 롱퍼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실전적으로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 연습 방법에 설명을 드리고요. 퍼팅 레슨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쇼게임이다, 이것이 트러블샷이다의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